복잡한 의료 서비스 한미 메디컬 그룹에서 도와드립니다. 이것저것 떠들면서 무의미한 검사만 하는 PPO 시대는 끝. 고민할 필요 없이 내 건강은 HMO 주치의에게 맡기셔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한미 메디컬 그룹은 미국과 한국의 의료 교육을 받은 60여 명의 주치의와 350여 명의 전문의들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어 서비스를 합니다. 한미 메디컬 그룹이 도와드립니다. 213-700-6711 안녕하세요. 오늘도 USC의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는 코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한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담배를 폈고 요즘은 그래도 덜하지만 미국보다도 아직까지도 담배를 많이 피고 있는 상황에 많은 분들이 폐암에 걸리시고 거기에 대한 질문도 있고 해서 오늘 폐암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폐암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사실 폐암은 발생률, 그러니까 얼마나 흔하게 생기느냐 이런 걸 따졌을 때도 항상 2, 3위 안에 들고 사망률은 단연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의 발생 빈도 자체는 2, 3위지만 암이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암으로 인해서 돌아가실 위험성이 아직도 굉장히 높은 그런 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폐암 하면은 보통 이제 연세가 많으신 이제 담배 피우시는 남자분, 이제 이런 분들한테만 주로 이제 생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담배 안 피우신 그 여성분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우셨다고 해가지고서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병은 아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 암들 중에서 그 치료 방법, 특히 이제 많이 좀 진행이 된 이런 폐암의 치료 방법들이 많이 발전한 암 중에 하나가 폐암입니다.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다시 프랙티스 할 때도 약들이 사실 항암제 말고는 별 뾰족한 약들이 없었는데 최근에 한 5, 6년 사이에 아주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사실 폐암은 특히 이제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들한테 생기는 선암, 선암 중에서도 이제 특정한 유전자 변이가 있는 이런 암들은 이 치료 결과가 획기적으로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는 암입니다. 자, 그럼 우리 보통 이제 대장암이나 유방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선생님. 네. 그런데 우리가 이 폐암에 대해서 CT나 체스 엑스레이 이런 것들을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게 CT에 대해서는 조금 뭐 근래라고 하면 지난 10년 정도에 좀 바뀐 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는 이제 폐암이 흔하지만 이걸 어떻게 조기 검진할까에 대해서 사실은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흉부 X선 촬영으로 폐암을 갖다가 이제 조기 검진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게 조기에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고 이게 결국은 폐암 사망률에 영향이 없다. 그래서 한동안 별 뾰족한 방법이 없다가 근래에는 그 저선량 흉부 C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CT는 잘 아시죠? 이제 CT를 저희가 이제 방사선 용량을 좀 낮춰가지고서 그러니까 조영제 혈관에 그 주사 맞는 조영제 없이 저선량 흉부 CT로 폐암을 스크리닝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모든 분들이 다 폐암 조기 검진을 하라고 권고하지는 않고 폐암의 이제 위험성이 높은 분들, 그러니까 과거에 하루에 한 갑씩 해서 한 30년 이상 담배를 피신 분들, 지금 피시고 있거나 15년 이내 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저선량 흉부 CT를 하시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 뭐 혈액 검사나 뭐 또 피 검사로 뭐 암 같은 거를 검사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다른 검사가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폐암은 혈액 검사로 진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암입니다. 폐암이 있을 때 올라가는 우리가 이제 그 종양 표지자라고 하는 튜머 마커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종양 표지자들이 폐암에만 특이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암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실제 폐암이 있어도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 검사로는 아직까지 폐암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가래 검사 이런 걸 통해가지고 가래에 있는 혹시 암세포가 있나 뭐 이제 이런 거를 보는 것도 옛날에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모든 암 환자분들이 다 가래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로 봤을 때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저선량 흉부 CT 외에는 폐암을 조기에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MRI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왜냐면 아무래도 CT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근데 MRI는 사실 이렇게 공기가 차 있는 기관은 이게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와 폐 사이에 있는 뭐 혈관이나 신경이나 임파선 이런 걸 보는 데는 MRI가 사용될 수 있지만 폐 자체에 혹이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을 보는 거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CT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담배를 피시는 분 아니면 피셨던 경력이 꽤 있으신 분들한테서만 CT를 이제 찍게 되는데요. 폐암이 발견이 되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바로 이제 폐를 자르냐 마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들 내과에서 먼저 이제 해드리긴 하지만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보통 이제 흉부 CT 촬영을 하셔서 이제 암이 보통 발견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폐 자체에 이제 혹이 있는 경우로 이제 발견이 되고요. 어떤 경우는 폐 자체에는 특별한 게 보이는 게 없는데 양쪽 폐 사이에 있는 그 종격동이라고 하죠. 미디아스티넘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혹이 있다거나 림프절이 커져 있다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폐암은 결국은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암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통은 이제 CT상에서 혹이 보이게 되면 그 부위를 이제 CT를 보면서 방사선과 의사가 이렇게 침으로 찔러가지고 혹의 일부를 떼내서 그걸 병리과 의사가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혹 자체가 쪽 바깥쪽으로 나와 있으면 바깥에서 이렇게 침으로 찔러서 조직 검사하기가 쉬운데 이게 양쪽 폐 사이에 있는 가운데에 있으면 바깥에서 이렇게 침으로 찔러서 암까지 도달하기가 힘들겠죠. 이제 거리도 멀고 하다 보면은 합병증과 기흉이나 혈흉이나 이런 합병증 같은 게 생길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기관지 내시경 검사로 해서 기관지를 통해서 들어가서 기관지 끝에 달려 있는 초음파로 이제 거기 있는 혹을 보고 그 끝에 있는 그 침으로 찔러서 조직 검사를 하는 이제 보통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암이 진단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또 어떤 경우는 물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에 싸고 있는 두 겹의 막이 있는데 흉막이라고 하죠. 영어로 플로라라고 하는데 그 두 겹의 막 사이에 이제 막을 암이 침범하게 되면 물이 차는데 이 물을 뽑아서 거기서 이제 암세포가 있나 없나 보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일단은 진단이 되고요. 일단은 진단이 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스테이징 월크, 병기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1기, 2기, 3기, 4기 이제 그런 거를 정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PET스캔이라는 거랑 뇌 MRI 이제 이런 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암으로 진단되면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지만 폐암 중에서 여러 가지 암 중에 어떤 암인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조직 검사가 나오면 그 암의 종류를 크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뭐 사실은 폐암도 종류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일단은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세포는 이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치료 방법도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예후도 다릅니다. 사실은 비소세포암이 훨씬 더 많아요. 소세포암보다는. 근데 이제 소세포 폐암은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은 굉장히 악성인 암입니다. 그러니까 진행도 굉장히 빨리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실은 아주 조기가 아니면 수술로 완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많은 경우에 혹이 한 군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진단 시부터 이제 다른 데 퍼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항암제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 이제 이런 걸로 치료를 하게 되고 소세포 폐암은 굉장히 악성이기 때문에 사실 악성인 암들이 항암제에 잘 듣거든요. 보통은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금방 혹도 다 없어지고 상당히 증상도 좋아지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이 소세포 폐암은 다시 재발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일단 재발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쓰는 약들에는 그렇게 그 첫 번째 썼던 약에 비해서는 잘 안 듣습니다. 이제 비소세포에는 또 크게 나눠서 선암이라고 하는 아데노칼시노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편평상피세포암이라고 하는 스쿼메셀 칼시노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평상피세포암은 주로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한테 생기는 거고. 이 선암, 아데노칼시노마는 특히 이제 비흡연 여성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선암으로 진단이 되시는데요. 사실은 선암이든 편평상피세포암이든 간에 조기에 발견이 되면 사실은 수술하는 게 가장 좋죠. 비소세포 폐암인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초기에는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제 3기나 아마 4기나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 상태에서 진단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수술이 안 된다. 아니면 수술로 다 깨끗하게 드러낼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항암제 방사선을 같이 병용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도 완치가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수술에 비해서는 완치 가능성이 떨어지고, 이제 사기인 경우에 특히 이제 여성분들 비흡연자가 선암으로 사기로 진단되시면 한50% 정도가량은 우리가 요즘에 이제 승인돼서 나온 그시는 표적치료제, 이런 표적치료제가 아주 효과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조직검사를 통해서 이제 유전자 변이 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가지고 그런 그시는 표적치료제가 사용될 수 있는지 이제 그거를 꼭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드시는 표적치료제는 항암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부작용도 훨씬 덜하고 또 댁에서 편안하게 알약으로 드실 수도 있고 항암제보다도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제 이런 유전자 변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런 거를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항암 뭐꼭 폐암이 아니라 뭐 전반적인 암 중에서 암을 치료할 때 영양 보충 이런 거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 해주세요. 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탄수화물 많이 드시는 거 별로 안 좋고, 붉은 육류, 특히 포화지방산이 있는 거 별로 안 좋고, 뭐 야채 많이 드시라고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항암제, 키모테라피를 이제 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일단은 날 거를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항암제를 하시게 되면은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감염이나 이제 이런데 혹시 이제 균에 노출이 돼가지고 감염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항암제도 중단을 해야 되고 이제 그 감염이 심각한 감염이 될 위험성이 높죠. 왜냐하면 면역력이 정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단백 음식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항암제 하시는 동안에 건강하게 드신다고 야채 위주로 드시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피하시다 보면 몸무게가 계속 줄어요. 왜냐하면은 이 항암제라는 암 자체 때문에도 몸무게가 줄수 있고 항암제라는 치료 자체가 몸에 굉장히 이게 부담이 되는 치료기 때문에 보통 평소처럼 식사를 하셔도 몸무게가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건강하게 드신다고 이제 칼로리를 더 줄이게 되고 하면은 몸무게가 많이 주실 수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기력이 없어지죠. 왜냐면 항암제라는 치료를 잘 견디기 위해서는 컨디션이 좋고 기력이 좋아야 되는데 이제 기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는 몸무게가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가 항암제 용량을 계산할 때 키랑 몸무게를 계산해가지고 체표면적 그 체표면적의 바탕을 둬가지고 항암제를 드리는데 몸무게가 줄게 되면 항암제 드릴 수 있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항암제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항암 치료를 하시는 동안에는 날 거는 피하시고 가급적이면 고단백 음식, 그러니까 두부, 콩, 생선, 그 다음에 뭐 고기를 안 먹으면 안 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고기도 전용해 드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컨디션이 다 좋아지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건강한 식단으로 하셔서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이제 신장내과 쪽으로 영양 상태 많이 관리하다 보면 한국 분들이 너무 이렇게 음식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먹어야 되는데 좋은 것만 먹는다고 안 드신다 보니까 좀 영양 상태가 너무 부실하게 돼서 문제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시나 편견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사선 치료는 굉장히 쉬울 거다. 왜 그러냐면 항암 치료하면 막 머리 빠지는 거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항암 치료는 굉장히 안 좋고 방사선 치료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 방사선 같은 경우는 방사선을 쏘이는 그 부위 외에는 사실은 아무런 그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암이 있는 그 방사선 쏘이는 그 부위에서 이제 암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쏘이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신 부작용은 적을 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항암제에 비해서. 이 폐에 방사선 쏘이게 되면은 radiation pneumonitis라고 해가지고 방사선 때문에 오는 폐렴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암이 어느 부위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심장이나 혈관이나 이제 이런 데 혹이 가까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방사선이 물론 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제일 높은 용량을 쏘지만 그 주변으로도 약간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혈관이나 이런 데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싸고 있는 심낙염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방사선이 뭐 전반적으로 좀더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실 뭐 무해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뭐 보통은 이게 선택적으로 쓰는 그러니까 환자분이 이걸 줬기 때문에 이걸 하겠다 이걸 주면 이걸 하겠다 이게 아니고 이제 암이 어떤 부위에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의사가 적절하게 이제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제가 의대를 다닐 때도 폐암이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유서 쓰시고 인생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암이 됐는데 지금은 종류마다 좋은 결과를 낳은 것도 있으니까 꼭 반드시 암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요. 그러면 치료는 보통 어떻게 기간을 어느 정도 잡게 되나요? 물론 이제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1기, 2기, 이제 3기 중에서도 조기인 이제 이런 암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수술을 먼저 하시게 되고요.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이제 아주 조기인 폐암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폐암은 이제 재발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항암제나 어떤 경우에는 그 방사선까지 추가로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치료하는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치료를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특히 이제 병기가 좀 더 진행된 경우, 특히 이제 3기인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항암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재발 위험성을 더 낮추기 위해서 면역 치료제 주사제를 또 1년 정도 하시라 그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1기, 2기, 3기인 경우에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이런 이제 전신 치료라고 하죠. 약물 치료를 갖다가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4기암, 치료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완치가 어려워지고 병을 조절하게 되는 이제 개념인데 그 4기가 일단 되시면 약을 계속 써가면서 암이 못 자라게 하면서 장기간 이제 최대한 사시도록 그다음에 좋은 그 삶의 질을 가지고 사시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이 별로 없고요.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좋은 표적 치료제들이 나오면서 제 환자분 중에서 지금 8년째 그냥 멀쩡하게 사시는 분 있으세요. 뭐 여기저기 뼈까지 다가 있으신데도 이제 그런 것처럼 표적 치료제가 아주 잘 듣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예외죠. 보통은 이제 한 4년, 뭐 3년, 4년 이 정도 듣고서 더 이상 안 듣긴 하지만 그 오래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치 혈압 조절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면서 가시고 또 요즘에 이제 새로운 약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좋은 약들이. 지금 잘 조절하고 계시면은 또 더 좋은 약이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이제 뭐 일찍 포기하시고 이럴 이유가 별로 없어졌죠. 네, 감사합니다. 암은 너무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이 강의가 5년 후에 하면 아 저렇게 이제 안 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 시청자분께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